하늘방패가 큰 위험에 처했어, 친구. 하늘방패를 다시 가동시키지 못하면 아우구스트 그라드는 핵폭탄에 맞먹는 충격을 받게 될 거야. 메비우스 특전대 병사들이 지금 하늘방패 위에 있어. 자살 특공대나 다름없는 놈들이지. 죽는 한이 있어도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거 안 좋은데. 하늘방패가 오래 버티진 못하겠어. 이 속도라면 길게 잡아도 10분 안에 우리의 수도 위로 곤두박질 칠 거야. 그대의 말이 맞다, 사령. 메비우스 특전대가 지금 이 순간도 기지의 대기 평형 유지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손상된 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건 메비우스 특전대가 뭐라도 남겨놨을 때 가능한 얘기야. 아르타니스, 저 녀석들을 처리해주면 내 부하들이 그 평형 유지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서둘러 이동해야 합니다. 평형 유지장치 5개의 동력이 모두 복구되어야 기지의 추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파스텔이 기다리고 경계를... 중앙 평형 유지 장치가 근처에 있다. 그걸 먼저 확보하면 나머지 네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계산했습니다. 사령관, 이제 수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마워, 아르타니스. 내 부하들이 이곳에 감지탑을 건설하고 있어.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 경고해 줄 거야. 전자기 무기가 감지됩니다. 이 장치에서 발산되는 파동이 우리 보호막을 천천히 손상시킬 겁니다. 하지만 저들의 태양석 반응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치들을 파괴하는 게 좋겠습니다. 추측이 맞았습니다.
이 태양석 반응로를 활용하면 태양핵의 에너지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지에 이런 장치가 두 개 더 감지됩니다. 가능하면 장치를 모두 찾으십시오. 난 어둠의 길을 걸었다. 알겠다.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제 지점을 공격하려 방어병력을 전개해라. 내구도 추정치를 갱신합니다. 잘했어. 수리 인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조심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형 유지장치를 지킬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야. 확보했다. 알았어. 수리 작업을 진행하지. 메비우스 특전대 녀석들 독이 단단히 오른 모양. 엄청난 병력이 평양 유지장치를 지키고 있어. 병력을 충분히 모아서 공격하라고. 태양석 반응로를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이루어지리라.
기지를 멋지게 청소했고 나르타니스. 핵공대, 이 지역을 확보하자. 새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적의 손에 남아있는 평형 유지 장치는 하나다. 서둘러야 한다.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심장이다. 능력을 원하는가?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나 여기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원하는 처리해야 할 메비우스 특전대기지가 하나 주어졌군. 여기 뒷정리는 내 부하들에게 맡기라고 아르타니스. 메비우스 특전단 후퇴하고 있다. 호너 제독이 곧 기지를 통제할 거야. 이번 건 자네에게 정말 큰 빚을 졌군, 친구.